김동연이가 중앙일보도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이재명이 자기한테 개길만한 사람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렇지. 임종석이니 뭐니 지금 김경수는 뭐 저렇게 돼 있고 그러겠지, 뭐. 뭐 아무도 없잖아. 없어. 없어. 뭐 홍영표니 뭐니 다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전해철 뭐 다 날렸어. 다 날렸어. 우원식도 날라가고 다 날라갔어. 남은 사람이 정청래야. 정청래는 그래도 완전히 나한테 그냥 납작 엎드려. 정청래는 그렇게 이러고 이제 최고위원회 가서 이러고 있다가 이재명만 날라가면 자기가 이제 대표 권한대 이거 하려고. 그것만 노리는 거야. 예, 네, 뭐 이게 일단은 자기가 보니까 아무리 선수해도 자기가 국회의장 되거나 부의장 될 수는 없어. 사람들 절대 자기는 안 시켜줘. 그러니까 정청래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당대표. 당대표도 아니야. 당대표 권한대. 권한대. 예. 네. 당 대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권한대행.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야. 그 이놈이 네.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재명한테 바짝 엎드리지만 네. 속으로는 야 요거 좀 잡아놔라. 그 속으로 그러고 있죠. 속으로는. 이재명도 알죠. 아 이재명도 아는구나. 왜냐하면 그 정동영 밑에서 자기가 넘버 2고 이재명이 넘버 3였잖아요. 정동영과 뭐 통하는 사람들 정통들 그거 할 때 그걸 알기 때문에. 옛날엔 말이야 이랬는데 예,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무서운 놈이구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너무 잘하는구나. 예, 미래는 그러니까 정청래는 딱 누구 생각이 나냐면 저기 안민석이야. 안민석 5선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국회 의장 부의장 이런 거 전혀 못 해보고. 그냥 무슨 상임위원장 한번 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지. 5선을 했는데도 안 시켜줘 다른 의원들. 아가리 파이터도 비슷하네. 또. 네, 아가리 파이터기만 하지. 그래 맞아 비슷해. 네, 그리고 뭐 유효타가 없어. 맞아. 그냥 변중만 울리고 초선도 할 수 있는 얘기를 5선이 하고 앉았어. 그거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네. 똑같아. 무게감이나 뭐 중량감 다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거 전혀 없어. 안민석이 날라갔잖아. 이거 날라갔죠. 다음은 정청래네. 요번에 살려줬지만 날라가는 거야. 다음에 날라갈 제일 넘버원 다선이 정청래네. 정청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납작 엎드리는 척을 하는 거야 이제. 척을 하는데 요게 견눈질로는 이재명을 저놈을 빨리 보내야 내가 권한대행 간다. 요렇게 하고 있지. 그 사이에 김동연이는 아 이제 이재명하고 각 세우면서 벌써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되니까 지가 국회의장인 줄 알아. 어, 막 과속하네. 네, 자기가 막 다 해. 다 법사위에다 다 부르고 뭐 다 나오라 그러고 뭐 전부 다 뭐 법안도 뭐 열 몇 개 한꺼번에 당론으로 해가지고 다 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원식이 열받아가지고 국회 안 열어버려 본회의를. 그러니까. 아니 그 민주당 내에서도 네.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 너무 과속하는 거 아니냐? 야, 뭐 하는 거냐 지금? 야, 뭐 어차피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아무리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아니 뭘 아니 실효성이 있어야지. 아무리 저런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어? 아니 국회가 힘이 있는 건 뭐냐면 정부가 와가지고 의원님 하면서 속으로는 그 견자대교 마포대교가 견자대교잖아요. 아 그게 견자대교야? 네 마포대교를 견자대교라 그러거든요. 왜 국회에서 견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로 돌아가면서 마포대교를 건너야 되잖아요.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개새끼들 그러면서 건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견자대교. 견자대교라고 그러는 건데 장관들이 예, 국회의원 하는데다 예 의원님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그냥 개새끼들 뭐 정부종합청사로 가면서는 그러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장관 앞에서 이런 말이야 이게 국회의원의 힘인데 자기들끼리 백날 모임 뭐 할 거야 장관이 안 나오는데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지금 법사위 하는데 법무부 장관도 안 나왔어. 법사위고 뭐고 지금 상임위 자기들이 열심히 열었는데 안 나와. 장관들 가지 말아야 돼.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안 나간다. 안 나와. 근데 나오게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가 무슨 뭐 안 나오면 고발하네. 아 그러고 나섰어요.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하네. 뭐 자기들 국회의원이 쫓아가서 잡아오네. 지금 뭐 체포해? 영장쳐? 그러니까 보이콧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거야. 국힘당의 보이콧. 아니 그러니까 국힘당이 보이콧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안 나오는 게 큰 거예요. 아 정부가. 네, 그리고 정부.
그 법안 넘어오면 거부권 대통령이 거부권 해버리고. 법안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거부권 해버리고. 법안 뭐 자기들끼리 본회의에서 백날 두들기면 뭐할 거야. 똑같은 아. 거 뭐 또 했니 최혜병 특검이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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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그렇지. 그냥 거부권 땅 치면 어차피 재의결 못해. 아이 루즈벨트는 650건을 했어요. 거부권을. 거부권을. 그렇지. 뭐 네. 아직 저 윤석열 대통령 아직 멀었네. 이제 10건에 이제. 루스벨트 이제. 따라가려고. 네. 아직 네. 아직 멀었어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민주당은 이재명을 이제 각을 세우는 정치인들이 슬슬 아 저기도 슬슬 이거 말고도 얘도 말고 김영진도 이재명의 각 세우고 아니, 나왔는데. 아니 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재명만 오로지 있으면 그러다 이재명 구속도 뭐 당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어졌을 때 포스트 이재명 시대 때를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아 내가 말이야 진작에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진작부터 얘기해 오자 왔다. 그거를 남겨야 돼 그 동. 그래야 그렇지. 이게 대권 그 빈자리를 빵 비었을 때 탁 차지할 수 있죠. 지금 이재명 딸랑딸랑딸랑딸랑 콧구멍 파드리고 뭐 귀에 뭐 이렇게 귓밥 이런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날아가는 순간 바로 제일 지금 제일 위에 있다가 제일 밑으로 딱 그렇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슬슬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도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국힘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뭐 구성한다고. 근데 이건 효과가 있을까? 아, 예. 저쪽에서는 이 추경호가 뭐 저쪽에서는 그냥 저기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했는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초선이 한 5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 뭐 할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예? 국회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국회에 나오면 뭘 해야 되는데 맨날 의원총회 하고 있어. 심심하잖아. 그 특위라도 열어야. 그렇지. 또 나눠서 뭐 위원장도 하고 간사도 하고 이렇게 상임위 하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냥 연습. 아유 꼼꼼해서 보이고. 뭐또 우리. 그럼 저는 이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면 우린 또 돈을 또 받아요. 아 그래? 특위가? 네, 네 특위. 아 이거 돈들이 나와? 특위 위원장이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돈이 나와요. 아, 수당이 나오는구나. 네,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아. 지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또 좀 더 올랐을 거고. 참예님, 마대동님 감사합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예산이 이미 아, 돈이 나오는구나. 이거. 잡혀 있어서 그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뭐 말도 안 되는 특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위원장하고 간사. 한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특위들이 있어요. 괜히 하는 척하면서 돈 뜯어내고.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특위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한다. 네. 아니 사법파괴 진작부터. 왜냐면 그 안 그러고 저런 거 위원장이나 간사 안 맡은 의원들은 그냥 월급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저런 위원장이나 간사 이런 거 하면 위원장은 지금 한 1,200~1,300 받을 거고 간사는 한 7,800 받을 거예요. 한 달에. 괜찮죠. 한 달에 7,800? 예. 그 월급 말고 추가로. 추가로? 야, 이거 엄청나다. 괜찮네.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지랄들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 특위라고 만들고. 도둑놈들, 하여튼 이놈들이 이거. 특위는 대신 이제 그 국회 본회의장에 사무실이 없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상임위들 사무실로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상임위 사무실이 있으면 위원장들은 국회 의원회관 말고 거기도 사무실이 있지만 그 사무실은 이제 사실상 문 닫아놓고 직원들이 다 상임위원장 쪽 사무실에 와 있어요. 크거든 사무실 좋거든 엄청나게 좋죠. 이저 김영진 얘가 뭐 목저 아이 그냥 한 말이야. 네, 김영진도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섰어요. 근데 김영진도 좀 비중 있는 놈 아니야 민주당에서? 예, 뭐 있는데 그냥. 김경수는 출국하면서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아유, 김경수. 그거 안 한다. 이거는 이재명한테 좀 뭔가 한마디 한 거 아니야? 김경수 딱 이낙연이야. 딱 이낙연이야 이거. 말하는 꼬락서니 보세요. 이낙연이야. 딱 이낙연이야. 출국을 하면서 문재인이 그렇게 띄워줬는데
그러니까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거밖에 안 돼. 여기서 제대로 싸우고 나갔어야지. 어, 여기서도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나가면서 한마디 해. 나가면서 어. 나가면서 어차피 자기는 어차피 지금 정치도 못하는데 이재명 되고 한마디 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당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 보면은 용감한 놈은 용감한 놈 한 놈은 이재명 하나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놈. 나머지는 다 비겁해서 이재명에 다 딸랑되거나 아니면 한말 못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한 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회 전체가 이재명이냐 아니냐예요. 이재명이냐 아니냐. 네. 깡다고 있는 놈 이재명 하나야. 네. 이재명 때려잡을 놈이 없어. 이재명이냐. 한동훈도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냥 입으로만 싸우는 척하고 제대로 법사위원장한테 날렸어야 되는데 날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한동훈이 없어지니까 이 한동훈이 없어지고 이원석 영향력이 쪼그라드니까 검찰이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말하자면 그동안의 마이너스 효과가 네. 증명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에 대한 인기가 사그러들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한동훈 없으니까 검찰이 움직이네 오히려. 없으니까. 법무장관 안 하니까 더 움직이네. 비대위원장 안 하니까 더 괜찮아지네. 비대위원장 안 하니까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가네. 오히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보다 나가고 난 다음에 국힘당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 아니 냉정하게 판판을 보면요. 그때 김기현 대표가 쫓겨났던 이유가 120석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아무리 잘해봐야 125나 126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 해서 쫓겨나.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과반도 아니고 이거 저도 아니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쫓겨났는데 108석이야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 했더니 108석 됐어. 그럼 이건 망해도 폭망한 건데 그렇지. 지금 사실 한동훈이 한다고 하는 게 황당한 거지. 그러고서는 그러면 이 부정선거에 졌으니까 이거하고 싸우는 모습 보이면 오히려 괜찮은데 부정선거는 아예 얘기도 못하게 안 되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그냥 치를 떤데 부정선거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측근이 그러더라고. 그 있는 무리 중에 하나야.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 안 돼. 부정선거를 얘기해봤대. 그때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래. 아이씨,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러지. 아이씨. 이러더래. 그러니까 져놓고 왜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계가 이제 드러나서 당대표는 될 것 같은데 돼봐야 이제 그 다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문화일보에서 이런 칼럼이 나왔는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상정하는 게 이제 슬슬 이제 꿈을 깨는 거야. 이 병신들이. 아유, 나 이 병신이라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재명 잘못 다루면 빨리 감옥에 앉혀놓으면 되치기 당한다. 대선까지 나갈 수 있다. 얼마나 몇 년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메이저 언론이 이재명 맞춤형 나라 그 끔찍한 상상하면서 이재명이 잘못하다가 대권에 갈 수 있다는 분석을 이제 주필이 내놓기 시작해요. 이제 이 끔찍한 상상을 왜 그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상상하면 안 돼요. 지금 상상은 어떻게 해? 빨리 이재명 초능동 상상을 해야지. 이 상상은 1년 전에 했어야 되고 지금은 이재명 빨리 잡아놓지 않으면 죽는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의 나라 이걸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히틀러를 대비하고 히틀러가 5개월 만에 저기 독일을 다 잡았다고 이재명이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야. 나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재명 되지 않을 거지만 이재명 저 대통령이 안 됩니다. 절대 나 안 된다야 한 표. 된다야 한 표 안 된다야 한 표. 안 된다. 아, 절대 안 되는데 이 바보들은 이제 된다고 가정을 해요. 절대 안 되는데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하자. 이제 그 역설법으로 가정하면은 이재명이 한 번만 하고 말까? 5년 후에 퇴임할 것 같아 이재명이? 어떤 놈인데? 푸틴처럼 영구집권 열 놈이에요 그 놈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시진핑처럼 영구집권 갈 놈이야. 그 놈이 어떤 놈인데 걔한테 5년을 맡겨? 이거 큰일 날 소리들 하고 있어. 끔찍한 상상 하지도 마세요. 끔찍한 상상은 하지도 마라. 무조건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절대 안 된다고 예상하는 거지? 그럼요. 아니 지금 안 돼. 무조건 제대로 걸렸어. 안 돼.